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룩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한 리뷰 PG 유니콘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LED 유닛은 별매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별도 리뷰할 예정이니까 왜 LED 안 하지? 라고 여쭤보시는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의 발매는 2014년 12월 13일이고요. 가격은 2만엔, 국내에서는 20만원부터 한 24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유시에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인 버나즈 링크스가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우주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라플라스의 상자를 열기 위한 열쇠라는 설정도 있었죠. 그래서 작품 내에서 큰 활약을 한 녀석이기도 한데요. 뭐 이뻐가지고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기도 하는 기체이기도 하고 매 등급이 등장할 때마다 큰 이슈를 불러오기는 녀석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녀석입니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10점 만점에 저는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MG나 HG나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뭐 보이던 불편한 부분이라거나 모든 것이 개선된 형태라고 정말 진짜 퍼펙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블레이드한테나 이게 뿔부터 지금 잘렸죠? 예, 영울레 영을 보여드리자면 여기까지 다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제가 미리 밑에다가 미리 HGUC 유니콘 건담을 놨습니다. 사이즈를 보건데 HG 유니콘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HG 중에서는 동급 중에서는 좀 큰 편이죠. 키가 큰 편인데 무릎 채 못 와요. 무릎을 채 못 오는 이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큰데요. 제가 미리 재봤어요. 30cm 재가지고 재봤는데 이 뿔까지 바닥에서 이 뿔까지 약 38cm 정도 가 나옵니다. 예, 38cm. 근데 거기다가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면 다리가 늘어나고 허리가 늘어나고 하니까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PG에서는 뭐가 어떻냐, 원래 MG도 그렇고 HGUC도 그렇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전체적인 몸 전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심했는데 이 녀석은 포인트 되는 이런 거, 점 같은 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먹선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원래 유니콘 같은 경우는 먹선 포인트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심심한 디테일을 갖고 있었는데 데칼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근데 굉장히 데칼도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 카토키만의 그 오버 데칼링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다행인 건 이 녀석이 PG 버카가 아니라는 점이죠. PG 버카였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리뷰하고 있을 수가 없죠. 데칼 붙이고 있어야죠. 굉장히 심플한 데칼들만 스티커들 다 실로 되어 있습니다. 번식 아니고 습식도 아니고 다 실로 되어 있고 굉장히 심심한 데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먹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하반신 뭔가 점점점 많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또 보면은 예, 여기도 다리 옆도 확실히 몰드가 먹선 넣을 곳들이 확실히 좀 보이고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허벅지도 조금 있습니다. 요 안쪽이나 이런데 데칼도 있고 먹선 포인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뒷모습을 보더라도 뒤에는 다소 심플하네요. 예, 다소 심플 심심하네요. 백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거대해졌다는 느낌이 정말 제 손 주먹으로 쥘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는데 컬러 같은 경우는 진한 남색깔, 다들 아시다시피 진한 남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니어 같은 경우는 내부에 하얀 색깔 파츠로 해서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 버니어는 요 회색깔로, 내부 흰 색깔로, 그 안쪽에 볼 조인트로 해서 사이코 프레임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얼굴. 제 얼굴 정말 얼굴에 힘을 많이 썼다. 예, 그런 생각이 든 게 요거 말고 이제 뒷부분 얘는 변신할 때 느껴져요. 뭐 어쨌든 모르겠다. 변신할 때 느껴집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얼굴에 다 이게 초록색깔 클리어로 해서, 원래 MG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없었죠. 유니콘 모드에 초록색깔 클리어로 해서 내부에다가 또 심어놔서, 클리어 파츠 심어놔서 굉장히 눈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 디스트로이 모드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따 디스트로이 모드를 볼 텐데 그때 많은 걸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손은 전지가동식. 참고로 전지가동식이지만 그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PG 스트라이크 건담에 들어있던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PG 스트라이크 건담 그리고 아스트레이에 들어가 있는 걸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테일함도 잡았고 가동도 잡았고 대신에 통짜 파츠다 보니까 예 통짜 이게 손가락 손 전체가 파츠 하나예요. 이렇게 손등이나 손바닥 말고는. 그래서 가동을 하실 때 처음에 조작을 할 때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제 워밍업 준비 운동해 주듯이 이렇게 한번 다 움직여 줘야 관절들은 다 바디바디 다 움직여 줘야 다음부터 움직이기 수월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통짜 파츠 주의사항은 뭐 정말 많죠. 뭐 솔직히 말은 많죠. 한번 빠지면은 다시 뭐 다시 끼우기 힘들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정말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은 좀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당장 볼 건 다 봤나요? 유니콘 건담 피지가 굉장히 좀 그래도 디스트로이 모드에 많은 또 변신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쏟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외형을 일단 여기까지 유니콘 모드의 외형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라면은 이제 외형을 보고 PG 리뷰를 할 땐 외형을 보고 제가 프레임을 항상 봤어요. 프레임. 근데 PG 유니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보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신을 할 때 다 몸 펼쳐질 때 쓰는 기믹들밖에 없어서 딱히 이게 눈요깃거리 디테일이 없어요. PG 스트라이크 많이들 아시는 PG 스트라이크나 뭐 퍼스트 마크2처럼 이렇게 해치 오픈을 했을 때 그게 없어요. 눈요깃할 만한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프레임보다는 어차피 프레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LED 리뷰도 할 거니까 LED 리뷰할 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LED 리뷰할 때 프레임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디스트로이 모드 좀 더 많은 걸 보여주자 얘기를 많이 하자 해서 디스트로이 모드를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여 원래는 이거 분해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상하체 일단 분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있다면 PG들의 공통점 허리 조인트가 짧다 굵고 짧다 PG들의 공통점 하반신부터 일단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하반신 일단 변신 포인트는 MG랑 똑같습니다. MG가 진짜 잘 만든 거더라고요. PG 보니까 대신에 이제 PG는 PG만의 또 기믹들도 있고 좀 더 개선된 부분 무릎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발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발꿈치 오픈 그리고 발바닥 가동 그리고 이 발등 커버를 위로 올릴 때 여기 살짝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똑 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엠진 이거 걸리는 것도 없어 고정 기믹이 없어가지고 헐겁헐겁 했거든 되게 헐겁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양 옆에 발목 장갑 밑으로 내려주면은 발목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앞쪽 커버 이거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개별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엠진 때는 이게 동시 가동이어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발목 연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발목에 있는 이 회색깔 핀을 열어서 발목 연장을 시켜주고 다시 닫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천천히 올라가도록 이제 종아리부터 할까요? 종아리 원래는 종아리를 펴고 MG에서는 종아리를 펴고 밑으로 내렸을 때 무릎 프레임이 같이 딸려 올라왔는데 그 기믹은 삭제가 됐어요. 오히려 확실히 MG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냥 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냥 딱 소리 날 때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고정이 잘려있는데 어떻게 고정이 되어있느냐 프레임 내부를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게 잘 보이려나? 이제 여기 뭐 하나 보이세요? 여기 요 동그란 거 이게 안쪽에 있는 고리와 맞물려서 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편 다음에 기존과 똑같지만 펴고 프레임을 손으로 그냥 뽑아준 다음에 여기 위에 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 고리와 요 위에 있는 요 조인트 요 사각형처럼 생긴 조인트를 고정을 시켜주는데 요 상태에서 끼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끼우느냐 어떻게 제가 변신한 다섯 번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다섯 번도 아니지 한 두 번 했나? 밑에서 프레임을 뽑아 올린 상태에서 밑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다 보면은
올리다 보면도 아니고 그냥 접어서 올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끝! 이러면 무릎이 완전히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안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기존 MG와 동일하게 허벅지 열고 내리고 닫으면은 크게 프레임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리, 자, 얼마나 연장이 됐는가? 이쪽이 유니콘 모드의 다리, 이쪽이 디스토리 모드의 다리. 한 2.5cm 정도 지금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일단 완성할 때 연장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 말고 아니다. 이번엔 설명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끝! 반대쪽 다리도 변신 끝! 그리고 이제 스쿼트 고관절이죠. 골반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똑같아요. 대신에 좀 더 안전해졌어요. 전에는 이거 올릴 때 되게 불안했어요. 이거 앞쪽 스커트 요 외부 장갑을 들어 올릴 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굉장히 조인트 자체가 튼튼해져가지고 그냥 쑥쑥쑥 올려주면은 그냥 쑥 하고 올려주면은 그냥 쑥 하고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내부에 또 은박실이 붙기 때문에 번쩍번쩍합니다. 내부가 번쩍번쩍하니 보여요. 다 보이게 되어 있고 사이드 스커트 똑같고요.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뒤쪽 리어 스커트 당연히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기존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약간 이것도 아까 발목 고정하던 것처럼 살짝 딸깍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여기까지 올라다가 다시 한 번 더 딸깍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든다 그래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고정이 또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요거 그냥 톡 치면 쏙 들어갔잖아요. 그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또 버니어가 색분할이 되어 있어서 또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망의 그것 MG와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좀 원터치 막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어요. 똑같고요. 다음 상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체 일단은 몸통부터 좀 해주도록 할게요. 백팩은 먼저 제거를 하고 백팩 제거하는 게 편하니까요. 일단은 상체는 펼쳐주고 가슴 열리는 것까진 똑같습니다. 뭐 달라진 게 뭐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요. 어깨 위쪽에 있는 요 발칸 원래는 저희 요거 뺀다고 막 빔사벨 갖고 오고 막 손톱으로 해보고 막 핀셋으로 밀어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인트가 생겼습니다. 요거용 조인트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걸어서 내부에 돌기를 걸어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변신을 시킬 수 있도록 또 변했다는 사실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참고로 요 조인트는 라플라스의 상자 있죠? 그 석판? 그것처럼 그런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가 손잡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건지 신기한 건지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하죠. 팔! 이번엔 팔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팔은 다리에 비해 굉장히 심플한 거 다들 아시죠? 내리고 펼치면 됩니다. 내리고 펼치면 되는데 내리면은 원터치로 그냥 같이 연동되듯이 연동되듯이 이거 닫으면 같이 닫혀요. 그래서 손목 다시 당기면은 같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다 열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전에 비해 훨씬 심플해진 기믹. 손목을 당기면은 팔뚝이 같이 열린다. 그래서 좀 더 가벼나기가 훨씬 편해지고 수월해졌다. 그리고 잘 다치지도 않아요. MG에서는 그렇게 헐거웠던 게 여기서는 헐겁지도 않아요. 다음으로 어깨 부분도 동일합니다. 들어 올려주고요. 내부에 있는 덕트를 말아 올려주면 이러면은 끝. 이러면 어깨 끝. 마찬가지 어깨 장갑 들어 올려주고 아이고 너무 들어 올렸네. 안돼 들어갔. 살짝 들어 올려주고 내부에 있는 덕트를 회전시켜서 바깥으로 빼주면 디스트로이 모드 완성. 다음으로 대망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빼서 보여드릴게요. 딱히 빼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뺀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볼을 뺐다 꼈다가 볼을 뺐다 꼈다가 했지만 이 녀석은 아닙니다. 볼을 들어 올려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얼굴을
얼굴 안면을 내려주고 얼굴을 들어줍니다. 쫙 그냥 최대한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센서 부분 위에 정수리 부분을 잡고 앞으로 촉 빼주면은 앞면이 톡 하고 튀어나오죠. 이제 여기다가 예 가면부 수납을 해주고 내려줍니다. 내려준 다음에 이 뒤쪽에 있었던 이 볼다구니를 돌려서 예,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갑니다. 그냥 예,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아주 유격 없이 안전하게 깔끔하게 얼굴이 변신이 되어 있죠. 블레이드 안테나는 이 상태에서 열어주면 돼요. 대신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생각보다 끼워져 있는 게 타이트해서 벌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로 광고할 때 블레이드 안테나에 자석이 있다라고 그 광고를 했었는데 요 몰드 원래는 몰드였던 부분에다가 자석을 심어놨어요. 한쪽이 자석, 한쪽이 쇠입니다. 아, 이쪽이 쇠든가, 아, 이쪽이 자석이든가. 근데 자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오디움 자석처럼 탁 하고 붙는 체칵 하고 붙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가 여러분 여긴 하얀데 여긴 금색이에요. 도색되어 있습니다. 반다이 건프라에서 드디어 런너째로 도색을 해서 코팅도 아니고 도색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원래는 코팅이었으면 런너도 다 금색이어야 되는데 다 하얀색이었어요. 결국은 여기만 부분 도색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 이게 감동 뭐 하 감격 감동 진짜 눈물 진짜 와 이제 반다이가 드디어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안 보여드린 부분이 있다면 허리겠네요. 허리 뒤쪽에 MG와 동일합니다. 뒤쪽에 핀 제거 허리를 당겨주면 밑으로 내려오는 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대신에 이게 다시 고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뺀 건지 고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살짝 고정을 시키고 싶으시면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고정이 필요 없다. 대신에 뭐 어차피 허리도 이게 굉장히 탄탄해서 튼튼해서 최대한 빼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허리에 결합을 시켜주고요. 머리도 다시 끼워주도록 할게요. 끼워준 다음 다음은 백팩 우리 기다리고 있죠. 백팩 별거 없습니다. 예, 뭐 MG와 동일하고요. 대신에 펼칠 때 얘도 살짝 하면은 딸깍 하면서 살짝 고정되는 게 생겼습니다. 버니어가 그리고 림사벨 쭉 올려서 돌려주면서 펼쳐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네 가운데에서 사이코 프레임도 펼쳐주면은 마무리 디스트로이 모드가 완성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외부의 겉에서 멀리서 보기엔 또 MG랑 똑같은데? 막 이러실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변신 과정을 보셨다면 이게 아 이거는 정말 PG구나 MG가 아니구나 MG에서 사이즈만 키운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몇몇 분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약 40cm를 넘게 됩니다. 다리가 한 2.5cm 커졌고 그리고 몸통이랑 하면은 뭐 몸통까지 하면은 거의 한 4cm 커졌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40 초반대일 겁니다. 아마 정확히 재보진 못했지만 한 42cm 되지 않을까요? 42, 한 41.5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PG보다 가장 사이즈가 큰 그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녀석이라서 아주 만족스러운 뭐랄까 이 볼륨 정말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토리 모드까지 봤으니까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부속되어 있는 무장 스탠드 제3의 형태 가동률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